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대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성읍들을 여호와께 바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안악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 성읍들은 바쳤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면 그럼 정말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가사라는 땅이나 가즈나 아스돗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22절 말씀에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남지 아니었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쫓아내고 죽이고 진멸은 했지만 가사나 가즈 아스돗에만 그들이 남아져 있게끔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기업을 얻게 되어지니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가나안 족속 전체를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일부는 남아있다. 주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의 모든 일곱 족속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다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브온의 히위 족속이 속였고 그로 인해서 그들과 화친함으로 그들이 남아있었고 또 여기서는 안악 자손이 남아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안악 자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안악 자손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느냐. 자, 안악 자손을 아나킴이라고 말해요. 아나킴. 근데 이 아나킴이라는 단어의 뜻은 목이 길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목이 긴 사람은 목만 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장신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키가 크고 장대하다. 그래서 아나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나킴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니까 민수기 13장 33절을 찾아볼 수 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한 말씀 중에 일부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보고 중에 하나입니다.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그들이 보았는데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피림 후손이 누군가 하면 이 네피림은 창세기 6장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6장에 이 네피림은 어떻게 해서 나아진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음에 거기서 나온 자손이 네피림이더라.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페일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실패자, 떨어진 자, 어디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네피림이에요. 보기에는 장대하고 키도 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자기네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 떼와 같다고 할 만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육척 장신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굉장하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네피림 후손이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후손입니다. 네피림 후손이 나온 근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한 이 부분을 말씀 그대로 해석해서 주석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로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져야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이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8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육체의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의 사람, 사람의 딸들은 육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영의 사람들이 육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짝해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이란 이야기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하는 관계는 하나님과 다른 신의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세상에 속한 자를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거를 취했다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취해서 가져온 거예요. 육체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를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은 6절 말씀이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세상 아들도 아닌 중간인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세상에 속한 게 되어져요.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한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타락한 자, 실패한 자, 떨어진 자. 과일로 치면 열매가 맺히긴 맺혔어요. 어느 만큼 자라다 말고 떨어진 과일. 이거 온전해요? 못해요? 못해요. 온전한 재상품 가치가 안 돼요. 곳간에 걷어들이는 상품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네피림은 온전히 걷어들여지지도 아니하고 결국은 열매는 맺었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땅에 속한 자들, 육신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서로 결혼을 하면 나오는 건 네피림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결혼을 우리가 연합이라는 단어로 생각해서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연합된 자가 되어져요. 내 심령에 할례 받은 자예요. 그걸 다른 말로 피로 거듭났다라고 말해죠. 물과 피로 거듭난 자예요. 물과 피로 거듭난 자에겐 성령이 임합니다.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또는 다른 말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들이 세상의 것을 좋아서 그것을 내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짝해버린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 진멸하라 그랬냐면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길까 봐 그 씨를 남겨놓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씨를 다 멸하지 않았어요. 성읍만 남아있었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다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땅에 있었던 다른 신을 섬겼던 가나안 족속은 안 남아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그들이 다 죽이질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차지를 했을지 모르지만 일부에는 아직도 안악 자손이 있다. 그러면 이 안악 자손은 완전한 가나안 족속은 아닌 듯 하지만 실제로는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을 해서 어느 만큼 진멸을 했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는 아직 남아있다. 이 사람들이 훗날 무엇이 되냐면 블레셋 군사가 되어집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이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 골리앗이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바로 그 안악자손이에요. 골리앗이 안악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골리앗은 어디 사람? 가드 사람. 안악자손이 가드에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또 전개가 되어지는가를 좀 더 알아보려면 창세기 10장 8절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는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구스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안악 자손은 등치만 큰 게 아니라 그들이 용사예요. 창세기 6장에 가면 네피림이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 네피림은 용사고 이 용사 중에서 첫 용사가 니므롯이라 그랬는데 니므롯이 어디다가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냐면 바벨에다가 세워놔요. 신할 땅이라고 하는 바로 바벨론이 나중에 왕성하게 커진 그곳에서부터 성을 짓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안악자손, 니므롯, 골리앗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냐 하면 안악자손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적하는 용사로 큰 군사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이라는 곳에 세워지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로 나중에 변화돼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다 점령해버리고 그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곧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먼저 안악자손이 있었던 새 지경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겠어요. 가사라고 말하는 것은 아자라고도 하고 가자라고도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힘이 있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The strong, 힘이 있는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스라고 하는 가드라는 곳에서는 골리앗의 도시로서 포도주를 짜는 틀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아스돗이라는 의미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안악자손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안악자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힘 있고 능력 있고 아주 용사요. 그들은 근데 포도주를 짜는 짓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짜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포도주가 나오죠. 사람들에게 심판이라는 걸 포도주로 표현하는데 골리앗, 바벨론, 블레셋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해서 세상과 쫙 헤어지면서 나온 게 네피림이고 안악자손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안악자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을 자기 안에 끌어들여서 같이 연합을 하면서 그 욕심이 잉태함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도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심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대한 사랑이 없고 외모만 하나님을 믿는 자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아주 장대하고 아주 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일까? 예수를 믿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예수가 없는 기독교인을 말하고 또한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진 자들을 말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그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자들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은 음녀라고 말하고 있고 음녀가
땅의 임금들과 장사를 한다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냐면 물 위에 앉았다 그랬는데 그 물이 바로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을 말한다.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지배하는데 영적인 그의 이름은 바벨론이더라. 근데 바벨론이 신할 땅에서 니므롯이 용사로서 세워진 곳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장대해져서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제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신상 우상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이 머리는 금이고 두 팔은 은이고 가슴과 배는 노시고 그 다음에 다리는 철이고 발꼬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 요것을 나라로 표현하면 바로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로 바뀌어지고 메대와 파사가 그리스로 바뀌고 그것이 로마로 바뀌면서 로마에서 여러 가지 권세로 나뉘어져요. 이러한 나라의 변형을 느부갓네살 신상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 신상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또한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종교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나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가진 우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의 모습을 가진 우상인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가 빠져버린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다니엘은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이고 그가 받은 계시대로 이스라엘이 계속 어떻게 변형되어지고 어떤 통치 아래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한 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안악자손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안악자손들은 진멸해 버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 대적한 블레셋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느냐. 땅을 다 나누어서 갖고 정말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워줬어도 하나님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안악자손을 남겨두도록 한 것은 너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선택의 여지는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들이 땅을 진군하면서 무너뜨리고 결국은 취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진멸을 당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안악자손이 완전히 진멸되지 아니한 것은 또한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 옆에 타협된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점점 더 어떻게 된다는 걸 말해요? 번성하고 커지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면 이 블레셋이 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할 때는 블레셋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왕은 그때 왕도 아니었고 다윗이었죠. 아주 자그마한 소년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린 소년인 다윗과 같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권을 가졌고 권세를 가졌지만 너무나 어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기름 부음이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또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예수님은 나의 단 하나의 구원이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외치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그를 땅에 쓰러지게 하고 결국은 승리로 이끌게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서서 말씀으로 나갈 때는 이 안악자손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는 그 안악자손이 더 커져가지고 우습게 보고 다윗을 얼마나 비웃었어요. 이 땅에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여호수아 이 11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은
우리 옆에 안악 자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장대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정말 그럴싸한 자 같아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세상과 짝지어서 연합되어지고 타협되어진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권세를 가진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되어져서 마치 복음을 바로 전하는 사람처럼 유명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은 사람한테 인기를 얻게 되어지고 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마치 양식을 나눠주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상은 그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자들이라고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길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그와 함께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너희 옆에 있다는 것이 여기 안악자손이 가드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비웃으면서 너희들은 나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그렇게 그들은 이 세상에서도 권세를 갖게 잘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보고자 하는 것이냐? 내 믿음은 보여지는 믿음이길 원하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믿음이길 원하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권세 있고 정말 잘 살고 번성하고 번영하기를 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유, 대형 교회를 갖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인정받는 목사 되기를 원하는 것. 다른 목사들과 비교해서 정말 내가 그럴싸하게 목회를 잘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 그들에게는 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대형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바쁘기 때문에 정말 영원 한 영원 영원을 살리는 일에 그들의 심령이 몰입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아가는 믿음, 십자가를 지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믿음은 바로 육의 것에 속하고 육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것을 생각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 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다윗이 물가에서 주순 돌 다섯 개를 주순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말씀 안에 있었던 돌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골짜기는 어디서부터 흘러요?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말씀이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말씀 아래 있는 돌 그것이 십자가의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에 잠겨진 돌들을 건져내서 12개를 각 지파가 어깨에다 짊어지고 와서 길갈에 세우게 하고 또 요단강 중안에 세우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진 돌인 거예요. 그들은 무엇으로 건져진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건져진 돌인 거죠.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건져진 돌이 골리앗을 쳤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안악자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산돌이 되어진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그 안악자손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무너뜨리느냐?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으로 무너뜨린다는 거죠.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대적해도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 앞에 있어도 오늘 내가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된 이스라엘인이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 중건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걸 남겨두었더니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이와 같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부분이 남아져 있다면 내가 언제 네피림이 될지, 안악자 손으로 어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자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육의 생각을 따라가고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살고 싶고 돈 많이 벌어서 그럴싸해지고 싶은 이러한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다 너희들은 가난하게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무엘상 2장 7절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대로 나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셔도 감사, 하지 않아도 감사, 그와 같이 모든 면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있을 때는 주님이 딱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나를 맞추고 나를 죽이고 안악자손이 절대 내게서 일어날 수 없도록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가게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이냐면 부활의 생명으로 간기신 길이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가신 길은 내 삶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길인 거예요. 가장 축복된 길이죠. 근데 그 부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의 시작점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그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을 의지할 때 의의 사람으로, 의의 병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로서 복된 자로서 산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두 주인은 어떤 주인? 재물과 하나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 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재물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먹고 살아야 되고 선교도 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돈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고 구하면 그런 거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뒤따라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야 하느냐. 신명기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신명기 9장 2절에서부터 6절 말씀. 신명기 9장 2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엎드려지기까지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거든 백성이니라.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했지만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한 것은 너희가 공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기업이 되어지고 그의 성전이 되었지만 너희가 공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무엇인가 잘했다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일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죄가 악하기 때문에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 안악자손이 악하기 때문에 진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악자손이 아무리 장대하고 아무리 크고 정말 두려운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작정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는데 아무리 내 안에 강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이건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내 본성에 나를 괴롭히는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내 앞에 아무리 가로막힌 게 있어서 이것이 정말 나를 힘든 게 한지라도 이거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 산은 뭐예요? 내 앞을 가로막은 산. 바로 안악자손이에요. 바다? 음부예요. 그것들 음부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믿음만 있으면 바다에다 꽃나무를 심는다 그래요. 어떻게 바다에다가 심어요? 그게 에스겔 47장과 계시록의 22장 말씀. 바다가 소성이 되어지고 바닷물이 물러지고 거기에서 땅이 나와서 거기에 생명나무가 심어지게 되는 일. 이 모든 것은 무엇이 하냐? 믿음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고 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가로막힌 게 너무나 높아서 도무지 무너뜨릴 것 같지 않고 여러분 앞에 앞길이 훤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답답하게 막혀 있어요. 험산 준영이 내 앞에 쫙 막혀서 도저히 저거 뚫고 못 나갈 것 같은 게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으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안악자손을 멸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악을 제거하기를 작정하신 분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악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고 우리의 가는 길에 아무리 험난 중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길이 십자가와 함께 열려진다는 거예요. 홍해도 열려졌고 광야를 지나가도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고 요단강도 열렸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진군해서 차지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어라 그 한마디예요. 나는 너의 여호와이니 너는 믿어라. 그리고 이제 신약에 살건 우리에게는 이미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는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아무리 정말 강한 용사 같고 장대하고 크고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보여준 사건이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요. 우리를 데려가서 죽이려고 할 때 끝까지 여러분 부인하시면 안 돼요. 순교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리 아니하시라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 하늘나라를 향한 내 마음은 결단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그 세 친구들을 그 풀무불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실 리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혹 그러지 않아서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어도 살아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악자손을 우리 앞에 둔 사건입니다. 내 안에 안악자손을 진멸하려면 뭘 따라가면 안 돼요?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육의 생각을 따라가서 함께 연합이 되어져 버리면 내가 안악자손이 되어져요. 마지막 때 일어날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나를 옆구리를 찔른다 그랬어요. 내게 채찍이 된다 그랬어요. 자, 블레셋이 채찍이 되었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내게 있어요. 다
하도 일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가는 자에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때를 따라 주님이 다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안악자 손은 다 진멸해 버리시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내가 이제 받았으니 그 안악자손 니네 거기 있어. 가사와 가드 아스도 고모 조그만 도시 그거 있는 거 괜찮아. 그게 훗날 나에게 채찍이 되어진다. 옆구리에 올무가 되어지고 채찍이 되어질 수 있으니 초짜게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드디어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땅에는 안악자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는 안악자손을 남겨두었습니다. 기브온은 화친을 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블레셋이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된 역사를 우리 앞에 주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때까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영의 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것을 구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그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악자손이 훗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되어질 줄은 이스라엘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겨뒀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변할 수도 있고 정말 무너져서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도 있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이 정말 십자가의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영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앞에 막힌 그 산들은 명령하여 바다에 던져지랄 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막힌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서가셨기에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니시아 하나님의 깃발을 날리며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의심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또는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구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